드디어 안동 왔습니다. 아, 버스 타서 서울부터 2시간 40분 정도 걸렸어요. 아, 하지만 그 버스 터미널은 조금 멀어서 거의 3시간 걸렸어요. 오랜만에 안동 가보고 싶었어요. 왜냐하면은 유명한 두 가지 있어요. 하나는 소주입니다. 안동은 소주의 출신이에요. 그래서 아직도 전통 방법으로 만들고 있어요. 여기도 감자 대신 살을 아직도 쓰고 있어요. 둘, 하회 마을이에요. 저기는 한옥 마을이고 다 전통적인 스타일이에요. 저기에서 머무실 수 있고 하지만 좀 비싸요. 매년 10월쯤에 전통 가면 축제를 개최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어요. 춥지 못 봐도 아직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지금은 날씨가 쌀쌀해졌어요. 그래서 날씨는 완벽하고 볼 것도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갑시다. 제가 안동 소주 좀 샀어요. 이렇게 생겼거든요. 안동 소주 맛보았어요? 그 소주는 45%예요. 그래서 되게 센 소주예요. 다음에 저녁 먹으러 갑시다. 먹으러 가는 중인데요. 안동에 유명한 한 가지 또 있어요. 그거 바로 찜닭. 안동 출신이니까 찜닭 꼭 먹어야죠. 여기 오면은. 그래서 시장 가서 좀 찾아야겠다.
걸었어요. 걸어서 가는데 생각보다 멀었어요. 그래서 택시 타거나 버스 가는 게 추천드립니다. 하지만 야경이 엄청 예뻐요. 오늘은 마무리하고 내일 하회 마을 갈 거예요. Good night. 좋은 아침입니다. 지금 9시쯤인데 현재 온도는 4도예요. 4도입니다. 말도 안 되죠. 가을이 사라진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 지금 하회 마을 가는 중이에요. 버스 타야 돼서 1시간 정도 걸릴 건데요. 아주 평화스러운 느낌이에요. 날씨도 따뜻해졌고 사람도 많아졌어요. 민박 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버스 타고 왔는데 마을 속에서 데려왔어요. 그래서 되게 편해요. 이 마을을 헤매는 거참 재미있어요. 1시간, 2시간에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좋아서 계속 있을 것 같아요. 강 쪽으로 가면은 여기 부용대라는 절벽이 볼수 있거든요. 아름답죠?
아침엔 아주 추워요. 지금 2도입니다. 마지막 자리는 아주 유명한 빵집이고요. 가서 사 먹고 그 다음에 다시 성남으로 가야 돼요.